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키쌤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은 캐나스쿨 잉글리시에서 화장실을 가고 싶거나 물을 마시러 가고 싶을 때 선생님께 허락 구하기예요. 보통 보면 아이들이 허락도 안 맞고 이렇게 교실을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너 나에게 허락을 구했니? 나가기 전에 허락 구했니? 이렇게 자주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Did you ask me for permission to leave? Did you ask me for permission to leave? 너 나에게 교실 나가는 거 허락 받았니? 이렇게 물어보죠. 그냥 나가는 경우, 깜빡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리고 여기서 ask가 자주 많이 쓰이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ask somebody for, ask somebody to. 누구에게 무엇을 부탁하다 할 때는 ask somebody for 를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he asked me for a pencil. 그가 나에게 연필을 요구했다, 부탁했다 이런 표현이고요. 그럼 ask somebody to 예를 들어 보면은 he asked me to clean my spot. 보통 점심시간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그 자리가 더럽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리를 스팟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너 자리가 너무 더러워. Can you clean your spot? Like he asked me to clean my spot. 이렇게 내 자리를 청소하라고 부탁을 한 경우에 그가 나에게 내 자리 어 그는 나에게 내 자리를 청소하라고 부탁했다. 했을 때 to를 씁니다. 그래서 to 다음 ask somebody to 다음에는 어떤 행동하는 동사가 나와요. action verb라고 해요. 그런 애들이 깜빡이고 선생님께 허락을 구하지 않고 나갔을 때는 자기 이제 용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Miss S, can I go to the washroom? Miss S, can I go to the washroom? 이렇게 can I? 정말 자주 쓰는 표현이고요. go to. go to라고 하지 말고 그냥 go to. can I go to the washroom? 화장실 가도 될까요? 이렇게 캐나다에서는 washroom이라고 해요. bathroom이라고 하지 않고 washroom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항상 허락해주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중요한 걸 가르치고 있을 때이 내용을 놓치면 다시 얘만 따로 설명해줄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Liam, you will have chance later. You will have chance later. 너 이따 다음에 기회가 있을 거야. Can you hold it for a second? 좀 참아주겠니? 이 chance라는 말이 세 가지의 역할을 하더라고요. 명사, 형용사, 동사. 그래서 명사로는 기회, 우연 이런 뜻이 있고요. 형용사로는 우연한, 동사로는 우연히 뭔가가 일어날 때 동사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명사로 쓰일 때 기회, 우연이라는 그런 뜻으로 쓰일 때 예를 들어 보면은요. There is always chance to find a job. There is always chance to find a job. 일자리 찾을 기회는 언제나 있어. 이렇게 chance 이게 명사로 쓰였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형용사로 쓰였을 때 우연한.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잖아요. 그래서 I had a chance meeting with her. Chance meeting. 그래서 우연한 meeting, 우연한 만남. 나는 그녀와 우연한 만남을 가졌었어. 이럴 때 chance meeting. 마지막으로요, 동사로 쓰였을 때 우연히 뭔가가 일어나다. We have lunch together if we chance to meet. We have lunch together if we chance to meet. 우리 만약 만나는 것이 우연히 일어난다면 우리 점심 같이 먹자. 이런 뜻이죠. 오늘은 이렇게 선생님께 화장실을 가거나 교실을 잠깐 떠날 일이 있을 때 선생님께 어떻게 말하는지, 그 다음 선생님이 어떻게 거기에 대한 대답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애들이 보통
그냥 쉴새 없이 나가요, 왔다 갔다. 아무튼 grade 1, 2, 3 애들은 그냥 막 나가요. 어떨 때는 Can I go to my locker to get my stuff? 네, 사물함을 잠깐 갔다 올수 있을까요? Can I get some water? 네, fountain water가 있거든요. 수도꼭지로 나오는 그 워터를 fountain water라고 해요. 그래서 자주 왔다 갔다 해요. 그럴 때 항상 permission, 허락을 맡아야 돼요. Did you ask me permission to leave? 이게 가장 선생님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You will have chance later. 너 이따 갈수 있어. Can I go to the washroom? 너 화장실 좀 갔다 올수 있을까요? 이렇게 간단한 표현이지만 입에 익을 때까지 계속 연습이 필요해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알림 부탁해요.